안녕하세요. 바비온 그루밍 공식 시즌 3 첫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발라당 입양센터고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유기견 봉사, 미용 봉사를 하면서 오늘 입양갈 아이를 제가 예쁘게 미용을 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너무 잘된 일이라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으로 오늘 이 아이 그리고 앞으로도 입양가는 아이들을 제가 예쁘게 미용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용하는 친구는 백미라는 꼬매 아이인데요. 생각보다 살이 많고 털은 적어서 몸은 전체적으로 가위컷으로 제가 정리를 해주고요. 얼굴은 약간 곰돌이컷 비슷하게 원형으로 할 건데 귀가 좀 뾰족해서 아마 비슷한 여우컷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지? 응? Nope. 털은 적어서
이건 털고요. 백미. 해봐, 해봐. 와, 단계가 됐어. 단계가 됐어. 안 되면 하지 마. 오늘 이렇게 저희 학생들과 함께 발라당 유기견 보호센터에 와서 미용을 마무리할 거고요. 입양갈 우리 백미, 미용이 예쁘게 잘 됐을까요? 백미는 털 코트 관리가 안 돼서 털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키우시게 되면 빗질을 좀 많이 해서 털을 좀 빵실하게 해주면 지금보다 더 예쁜 미용이 가능할 거고요. 뽐에 가장 기본 컷 했습니다. 가장 기본 미용,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뒀고 꼬리! 다람쥐꼬리, 그 다음에 몸은 아이가 좀 통실해서 허리라인을 많이 넣어서 날씬하게 보이게 좀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모질이 약해서 그게 좀 아쉽지만 앞으로 빗질을 자주 해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주면서 관리하면 아마 굉장히 풍성한 털이 올라올 거예요. 백미가 너무 착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저희 아이가 이제 딸아이가 10살인데 아기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넓은 지로 이사를 가면서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키우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샵이나 이런 데서 어리고 이런 강아지 많이 사는데 네. 유기견에 대해서 입양하시게 된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결정하셨나요? 특별한 기회랄까지는 없는데 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본 거죠. 어떤 강아지가 좋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샵에서 키우는 이런 강아지보다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백미가 어저께 미용을 예쁘게 했거든요. 네. 뭐 백미가 저희가 한 2주 전에 같이 산책을 하면서 봤었었는데 지금 훨씬 이제 미용하고 나니까 이쁘고 더 밝아진 것 같고 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백미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아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이 생각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 이제 생명이고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동생이 생기다 생각을 했고 백미랑 같이 추억을 많이 만들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죠.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잘 케어할 생각입니다.